월화 드라마로 10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랑을 받는 월화 드라마의 주인공분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재경, 하준, 신은수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백이 드레스를 입은 멋진 우리 주변의 여성분들께서 지금 비슷한 세 분의 신남선녀분들의 멋진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좀 밀착해 주시고요. 가운데 기자님 분장에서 먼저 신호를 주시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왼쪽 기자님들에게도 약간, 네, 색다른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은수 씨가 조금만 나와주세요. 네, 은수 씨 조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까이 계신 세금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기가 문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지. 네, 배드파파를 할 수 있어서 올 한 해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였고요.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제게는 선물 같았던 배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영 씨는 사실은 역할이 최다 격투기 챔피언 아니었습니까? 네. 네, 네. 그 포즈를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그 포즈가 마련되는 기사님, 어떠신지 오늘 초반이? 제가 군대 전역하고 또 복학 준비하면서 MBC 연기대장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언젠가 저도 여기에 서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딱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대장을 지금 MBC 연기를 10년 만에 와서 지금 아침부터 머리가 하얘가지고 떨리고 감회가 새롭고 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은수 씨에게 한 번 더 전화해 봅니다. MBC 연기대상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함께 설 수 있어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제가 받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포즈로 우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준 씨는 격투기 포즈로 두 분은 너무나 순백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섹시함이 강조되는 포즈로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운데부터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밑쪽 포즈도 네 드레스 뭐 앞뒤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하고요. 자 오른쪽 가운데 가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놓겠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리 파파 팀을 만나봤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시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릴 팀이 또 있습니다. 와, 기대되는 우리 팀이시네요.